37인데 노는 데 다 쓰고 나머지 차에 다 쓰고 하면은 월세 내고 하면은 그냥 카푸어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지금의 온도는 무려 36도. 내 팔 왜 굳어진 줄 알아요? 왜요? 이 선대로 타서 내가 너무 촌놈 같더라고. 여러분 골고루 좀 태워야겠어요. 제 오늘 갖고 온 차 이미 보이십니까? 오늘은 진정한 제가 과학을 갖고 나왔고, 저번에 5 시리즈에 제가 숫자 5가 들어가면은 카푸어가 많다. 특히 5의 저주인가? 그치? 그리고 오늘 나온 차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보통 K5가 아닙니다. 튜닝만 거의 500에서 1000만 원어치에 이 마크만 봐도 아시겠죠? 바꿔야지 당연히. 그거 다 바뀌었어요. 진짜 진정한 과학을 모시고 나왔고요. 그리고 여태 우리 나온 차는 1.6 터보였잖아요. 이 차는 2.0이에요 거기에 시그니처 모델의 풀옵션, 그리고 어떤 또 초강력한 분이 등장을 할지.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떤 거? 제가 카푸어인지 아닌지 너무 궁금해서 출연하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본인을 카푸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이 얘기해주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안산에서 왔고요. 37살 K5 차주입니다. 저랑 한 살 차이. 네, 맞습니다. 도대체 이거 네. 보통 K5가 아니던데 네. 튜닝을 얼마나 한 거예요? 한 500 정도 들었습니다. 500 정도? 네. 주변 지인들이 네. 카푸어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네. 이 차가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시즌호스터 해서 한 3,600 정도 들었습니다. 4.5? 네,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 K5 나올 분들 다 나왔거든요. 네. 120계열부터 리스비 밀린 분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일단 프라이브 네. 얼마씩 나가나요, 월? 월 64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랑 다 해서 기름값까지 하면 얼마 나가요? 보험 해서 하면 한 80에서 90 정도 나갑니다. 보험료 얼마 나왔어요? 보험료는 지금 1년에 한 51만 원. 보험료는 그래도 좀 싸네,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기름 얼마나 쓰시나요? 기름은 요새 제가 거의 안전해가지고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네. 그러면 이 차이만 거의 90만 원 정도 나가네. 네. 월급이 중요한데 하시는 일이 뭐예요? 중소기업에서 좀 댕기고 있습니다. 월 9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어느 정도 월급에 어느 정도 지출을 해야지 뭐 이런 게 좀 중요하긴 한데, 월세 사신다고 들었고 월세 지출이 어떻게 돼요? 월 한 70 정도 됩니다. 자, 일단 한 번 하시죠. 그리고 일단은 K5 너무 많이 강력한 분들이 나와서 얼마나 더 강력해야 돼 이 컨텐츠가 나올까 했거든요. 오늘은 차 구경만 해도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요거 무슨 뜻이에요? 피처스? 과학이죠. 그냥 과학이다? 네. 맞죠? 피처스라 쓰고 과학이라 네. 읽는다. 네. 네. 요 빨간색 요런 것도 해놓으셨네요. 네. 요 무슨 왜 했어요 여기는? 간지나라고. 간지나라고. 네. 혹시 요 마크 요 바꾸는 거 얼마예요? 저건 한 15,000원. 15,000원? 이것도 과학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거 고리는 또 뭐예요? 제가 좀 끌어봐도 돼요? 네. 됐다. 따당. 일단 다시 붙여놨는데 이따가 이거 제가 다시 물어드릴게요. 이거 차 끌어당길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와, 일단은 근데 진짜 일반 요렇게 생긴 K5는 볼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휠이랑 이런 것도 다 바꿨구나. BBS 이렇게. 저 노란색은 뭔가 세라믹 느낌을 내려고 했지만 보니까 네. 색깔만 칠한 것 같은데요? 브레이크도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네. 뭘로 바꾼 거예요? 투피로 바꿨습니다. 투피로? 네. 그래서 블랙에 노란색이다 보니까 그냥 이 차를 봤을 때는 세라믹 브레이크인가? 이런 느낌 나잖아요. 네. 그쵸? 근데 휠도 멋있다. 네. 바꾸니까. 저랑 동지시네요. 저처럼 검은색 래핑을 다 하셨네. 네. 이제 이 정도는 해줘야 좀 어디서 멋 좀 내죠. 이 사이드 립이랑 이런 데도 다 튜닝을 해놨고 네. 와, 일단 여기도 또 다 막아놨네요. 이쪽도. 네. 요저 카본이에요 이거? 여기 있으니까 훨씬 더 이렇게 네. 입체감이 사는 것 같아요. 네. 중소기업 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월급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한 240에서 50 정도인데. 240, 50? 네. 차에만 90 나갔죠? 네. 월세 70 나간다고 했고 그럼 남는 돈이 한 돈 100? 네, 그 정도 됩니다. 그걸로 그럼 뭐 저축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미래의 준비 37이시니까 결혼 안 하셨죠? 결혼은 아직 없습니다. 결혼은 아직 생각 없고? 네. 그럼 그 100, 남은 돈으로 뭐 하세요? 거의 술 먹고 네, 세차하고 끝? 네, 끝입니다. 끝? 남지도 않고 다 써요? 아니 근데 그래도 조금은 남습니다. 다음에 또 돈 들어오면 더 비싼 술? 더 비싼 세차하고? 예, 맞습니다. 주변 분들이 왜 카푸어라고 했는지 알 것 같네. 차에 다 쓰고 앞으로 차에 튜닝을 또 더 할 생각은 있어요? 안쪽에 한 번은 더 좀 해야 안쪽에? 예. 따로 돈을 안 모으는 이유는 뭐예요? 처음에는 조금 모으고 싶긴 싶었는데 그래도 네. 인생은 한 번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리다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제 곧 마흔인데 그래도 뭔가 좀 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제 마인드가 젊게 사려고 그냥 그런 겁니다. 젊게 네, 살자? 네. 진짜 여러분 이렇게 튜닝된 차 본 적 있으면 결국 뒷모습 보면 더 가관입니다. 진짜 일단 우리 과학 또 카푸어 분들에게 이 날개는 기본이죠? 네. 요건 스파이더맨 에디션이에요? 조금 멋있게 하려고 약간 좀 근데 요건 살짝 좀 과하지 않나? 네. 띵 벌레들 날아가다 딱 걸렸다 하면 못 빠져나오네요? 네. 여기다 또 그라디에이션 이거 따로 이렇게
뿌린 거예요? 이 색깔을 어떻게 따로 튜닝하는 게 있어요? 아니요, 저건 그냥 배기를 좀 한 겁니다. 아, 소리 난리 나겠네요? 예, 좀... 우렁차요? 네. 새 차가 취미세요? 네. 예, 맞아요. 왜냐면은 차가 엄청 깨끗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부업으로 어때요? 진짜 왜냐면은 술 먹는 데랑 새 차는 데 돈을 다 쓰시잖아요. 네. 근데 새 차로 돈을 쓸 게 아니고 새 차로 돈을 벌어보는 거죠. 그러면 친구분들이 오히려 이제 카푸라고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제가 지금 봐도요, 37인데 노는 데 다 쓰고 나머지 차에 다 쓰고 하면은 월세 내고 하면은 그냥 카푸어 같아요. 네. 근데 37에 또 카푸어 소리 들으면 좀 마음 아프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네. 조금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러니 하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겠다. 와, 근데 이 정도의 고급 제품 다 있어야 되나 봐요. 예. 아, 요건 연장이에요? 아, 저거는 중통입니다. 아, 우와. 이거 혹시나 차 다른 차 개겼을 때? 아, 요 손잡이도 달았네. 네, 예, 맞습니다. 이거 근데 자동은 다는데 얼마예요? 자동 하나 달아놓으세요. 자동은 한 80만 원 정도. 아, 80만 원? 네, 돈 좀 모아서? 네.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서 8개월 뒤에 어때요? 네. 아, 이렇게? 네. 날개 떨어지진 않겠지? 여러분, 실내봉 깜짝 놀랍니다.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아, 일단은 이 핸들 덮개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이거 왜 하신 거예요, 이거는? 네, 겨울에 그냥 따뜻하게 하려고. 핸들 열선 있지 않아요? 예. 근데 솔직히 그냥 멋이죠? 예, 맞습니다. 아, 네. 두툼한 맛. 예. 요거 진짜 저희 어릴 때는 필수였잖아요. 예. 그죠? 여기다가 이거 손잡이는 안 달아요? 이거 손잡이까지 달아줘야 되지 않아요? 이거? 저거까지 달면 조금 가오가. 아, 가오가? 예, 아, 너무 아빠 가오. 예. 아, 그리고 요쪽도 스피커를 다 붙여놨네. 와, 이런 거는 일부러 붙인 거예요? 예. 문 쪽에? 네. 붙여놓으면은 스피커 음질 잘 안 들리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아, 그런 건 상관없어요. 네. 멋을 위해서라면? 네. 근데 인형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예, 제가 조금 좋아합니다. 안전벨트에도 인형이 있고 여기도 인형. 예, 맞습니다. 되게 인형 매니아세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한 반반? 반반? 예, 맞습니다. 그렇죠. 요것도 튜닝하신 거죠? 카본으로? 네, 저거는 그냥 붙이기만. 아, 붙이기만 네, 한 거예요? 네. 이 차 안에 들어오니까요, 아까 외관에서는 솔직히 조금 좀 너무 날티나는데 생각이 들었다가 이 차 안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됐어요. 얘네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두피 땀차겠는데요? 그리고 요쪽에 앰비언트 라이트 다 돼 있네요? 네, 네. 계속 색이 계속 바뀌어. 네, 맞습니다. 우와! 여러분들, 여태껏 봤던 K5 중에 최강입니다. 진짜? 요 튜닝하는 건 많이 봤어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 많이 봤는데 이게 무슨 보니까 이런 색깔부터 이런 거 다 생각을 하신 거죠. 차와 조화롭게 차를 꾸미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네. 혹시 자취방에도 이거 꾸민 거 좋아하세요? 인형 되게 많아요? 좀 많았었는데 지금 좀 버렸습니다. 좀 많이 버렸어요? 네, 좀 너무 많아가지고. 인형은 왜 갑자기 좋아하게 됐어요? 술 먹고 할 게 없으니까 뻑기 가서. 혹시 일단 K5는 아시다시피 국산차이기 때문에 뒷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거 뒷공간 넓은 거 좀 흡족하시죠? 네. 근데 요 인형이 최애 인형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뒷좌석에도 이렇게 튜닝이나 이런 걸 다 해놨고요. 요 바닥 이런 거부터 해서 여기는 또 뒷좌석 인형은 다른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너무 재밌다. 일단 제가 1.6 터보는 워낙 많이 타봤거든요. 2.0은 처음인데요. 2.0하고 1.6은 확실히 다른 점이 처음에 엑셀을 밟을 때 1.6은 진짜 시원하게 한 번에 팍 튀어나가거든요. 2.0은 좀 부드럽게 나가네요. 이 앞에 인형들이 지금 제 눈앞에 다 있잖아요. 밖에 36도잖아요. 더 더운 것 같아요. 따뜻하다. 지금 뭔가 따뜻해. 겨울에 괜찮겠는데요? 저 이 벨트 얘가 자꾸 저를 쳐다봐요. 자꾸 쳐다보고 계세요? 거의 익숙하시죠? 이제 자꾸 쳐다봐도. 예, 예. 전 얘가 오늘 처음 봤다고 자꾸 쳐다보는데 부담돼요. 어씨. 뒷좌석도 오랜만에 앉아보죠? 네. 어떤 거예요? 뒷좌석 느낌은? 생각보다 큰데요? 생각보다 커요? 네. 그리고 이거 배기 튜닝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배기 어떻게 켜야 돼요? 저기 바로 핸들 옆에 이것만 누르면 돼요? 네. 뭔가 핵 누르는 것 같은데? 눌러도 돼요? 이렇게. 3, 2, 1. 해피 튜닝이요! 된 거예요, 이제? 주행하다 보면. 와, 이 주행하다 보면 우르는 걸요? 네. 와, 요 배기 튜닝은 얼마예요? 진짜요? 와, 근데 요런데 일단 돈 좀 그만 쓰고 좀 37인데 뭐야 화나 됐어. 얘가 그런 줄 알았잖아. 얘가 짖는 줄 알았잖아요. 와우. 안에서 이 정도인데. 와, 안에서 이 정도 밖에서 장난 아니겠네요? 잠깐만. 와, 이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데 오토바이 같아요. 맞죠? 사실 오토바이 배기음이랑 비슷하죠? 근데 이런 배기음 이렇게 하고 달릴 때 어릴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살짝 좀 쑥스럽고 이런 건 없어요? 아직은 좋아요, 그냥? 예, 솔직하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살짝 좀 쑥스러운데 저 고개 좀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의 차에 K5 2.0을 또 사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차에 좀 좋은 점과 나쁜 점 좀 얘기해 주세요. 너무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아 뭔가 꾸미는 맛. 네. 꾸미는 맛도 있고. 네. 단점이 조금 많습니다. 아 단점은 네. 많아요? 네. 다 무슨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네. 얼마 없는 것 같고. 네. 잡소리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드리드리. 네. 잡소리가 많은 것 같다. 또요? 그거 외에는 좀. 아 그거 외에는? 네네. 그러니까 뭐 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데 잡소리가 좀 많이 난다. 네. 얘 고급이 안 넣죠? 설마? 고급까지는 아, 그렇죠. 일반이 넣죠? 네. 다행이다 차라리. 기름값 한 달에 진짜 요즘 많이 올라서 되게 부담되지 않아요? 네. 그래도 조금 부담은 되는데 그래도 네.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주변 친구분들이 왜 카푸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올해도 올, 아, 풀대출. 어, 풀대출로 해서 차도 지르고, 예. 차에만 네. 돈 많이 쓰고, 또 새 차를 그렇게 또 즐겨 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면 관심이 많고, 다른 거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죠? 그래도 이제는 좀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진짜 이제 저랑도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진짜 좀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예. 미래 준비? 아무리 젊게 살고 싶다고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저축도 하나도 안 해놨다고 들었어요. 모아놓은 돈도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 없나요? 네, 일단은 없습니다. 진짜 통장에 잔고가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한 500 정도. 아, 잔고는 500 정도 네, 있어요? 네. 아, 그래도 500만 원 모아놨네요. 네. 아, 그래도 저 한 몇 천은 좀 모아놨어야지 좀 뭔가 준비를 할 텐데 내 집은 아직 특별히 생각은 없고요. 네. 아, 집도 하고는 있긴 있는데 지금 네네. 엄두가 좀 안 나고 아 엄두가 좀 안 나고 중요한 게 아직 결혼 생각도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여자친구라도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실. 네. 아 근데 그럼 또 데이트 비용이랑 엄청 나가겠다 그쵸? 네. 그리고 또 만들려고 노력은 좀 하세요 현재? 하고는 이제 잘 안 되고 너무 주말에 물어보니까 또 막 세차만 하고 막 그랬다고 했는데 이런 너무 차에만 시간을 오래 보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세차 한번 하면 몇 시간 하세요? 거의 한 3시간, 4시간 하는 것 같아요. 3, 4시간이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세차할 때 너무 행복해요, 막. 차를 닦을 때? 네. 우와. 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오토바이 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스포츠 모드. 조금 많아지면은 조금 살짝 쑥스럽긴 한데 어 그래도 이와 이 배경이 밖에서 진짜 어느 정도 크기로 들릴까 궁금해요. 어 들려 들려요? 저희 영상 중에 카푸어 영상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카푸어 영상을 즐겨 보시는 거예요? 저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으면서 그래도 괜찮구나 저는 그래도 아 그런 거 위안을 좀 얻는 거예요? 예. 아 그리고 나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나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예. 아 그럼 오늘 저랑 촬영을 해보니까 예. 오늘 그 구독자님은 카푸어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아니지 않아 어 아 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닌 이유 돈도 잘 내고 있고 네 아 돈은 돈 잘 내고 있고 예, 아 이거를 몇 달 밀려봐야 카푸어다? 예, 예. 아 예 다 기준이 다르니까 그쵸? 예, 그쵸. 아 저는 37살이신데 지금 너무 그 저축이 안 하고 미래 대비를 안 하는 거 이런 거랑 차에 좀 돈이 거의 지금 월급의 거의 50%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좀 카푸이지 않나 생각을 드거든요. 우리 다른 구독자분들도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어떤지. 그리고 실내 튜닝을 또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예. 또 어떤 튜닝 하고 싶은 거예요? 뒤에 이것도 좀 깔맞춤. 아 의자 뒤에? 예. 근데 뒷사람이 누구 안 태울 건데도 그렇게 하면 좀 마음이 좀 예. 좋아서 그래요? 예. 그, 너무 얘만 좀 검정이. 아 뒤 의자만 검정이고 여기만 이색 예. 이색이니까. 아 이런 튜닝을 하나 정도 더 하고 싶으시고. 예. 그래서 우리 약속했잖아요. 예. 40살 되기 전까지 5천 모으기. 그거 나중에 인증 꼭 해줘야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예.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꼭 인증하고 예. 왜냐면은 어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조언을 좀 드렸습니다. 꼭 저축 많이 하기로 K5 카푸어라고 해서 아 K5 지겹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 제가 일단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왜 카푸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가 어렸으면 아니었는데 나이가 있기 때문에 카푸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주변 친구들이 얘기한 것도 이해가 좀 되고요. 이렇게 멋지게 튜닝해놓은 K5를 저 처음 봤어요. 오토바이 지금 이렇게 배기까지 풀로 튜닝이 요 정도 멋있는 K5가 저 이 세상에 있구나. 귀에 피 나죠. 지금 난 당장 여자친구도 없는데 무슨 계속 결혼 얘기를 하냐 그죠?
피, 막 피 철철 나고 막 아, 알았어 그만해 막. 자, 알죠. 그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빨리 저축을 해서 그런 것도 이제 어?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볼까? 일단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네. 알겠죠? 다시 한번 약속. 약속해줘. 한 프로즈. 약속해줘. 트로트가 됐네. 둘이 합쳐서 70살이 넘었어요. 이상 제 뻘이었습니다.